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밝은 미소로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밀라노에 갔다가 또 파리에 갔다 왔습니다. 두 도시의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밑도 끝도 없죠? 제가 느낀 것은 둘 다 커피를 진하게 마신다. 아침 식사부터 이 에스프레소가 뭣도 모르고 가득 달았다가 아주 소화해내느라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버릇이 그래서 블랙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조크를 하셔요. 커피를 블랙으로 마시는 사람은 고독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그래도 설탕 좀 넣어서 뭐라면서 설탕 한 스푼을 거기다 타는 사람은 낭만을 아는 사람이라. 커피를 설탕을 두 스푼을 넣어서 마시는 사람은 철학이 있는 사람이래요. 설탕을 세 스푼을 넣는 사람은 사랑받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네 스푼 넣으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쥐뿔도 모르면서 설탕만 없애는 사람이래요. 오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였어요. 오늘 말씀은 위대한 말씀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위대한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표지 그림과도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여덟 가지 행복에 대한 팔복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주 한 주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복이 있도다, 이러한 사람들이여 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 이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데 이 말씀은 참된 행복, 복되도다 하는 느낌으로 읽는 말씀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읽혀져 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타계하신 한국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에 하나였던 선우희 조선일보 주필은 본인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자기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만큼은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저는 그게 별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하지 못했던 성경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 그 죄에 대한 말씀도 저는 왠지 거기 지나갈 때는 약간 마음이 어두워서 대충 건너뛰고는 했어요. 이 산상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절대적인 명령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왠지 지나갈 때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마치 자주 읽는 소설의 주인공이 죽은 장면 지나갈 때 왠지 심란해서 건너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주는 중압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은근히 억누르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왠지 그 안에서 내가 정죄당하는 느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까요? 차라리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뭐 김우현 감독의 그 팔복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대신해서 우리가 듣고 읽음으로 대리만족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감동까지는 좋은데 나는 그런가 그렇지 못한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감동은 순간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대신에 뭐가 찾아오나요? 심한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네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은 그렇게 은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별로 은혜받지 못했어요. 산상순의 말씀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더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저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팔복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 헌정된 사람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산 위에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헌정되었는가? 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당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배타성이 강한 집단인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은 모든 기득권을 버려야 되었습니다. 혼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그 대상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기득권을 버려야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전령이 되기를 자원하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로 마칩니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위대한 The Great Commission으로 위대한 위탁의 명령으로 마태복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을 부여안고 복음의 전령이 되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헌정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해답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공유되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정죄함의 문제입니다. 정죄함의 문제다. 자꾸 마음이 낙심되는데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 자꾸 낙심하는 문제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율법의 요구가 자꾸 내 안에 옵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그거밖에 안 돼?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너 그렇게밖에 못해? 또 지난주에는 져서 살았지 않았어? 자꾸 우리를 위축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이길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꽃은 피어 봄날이 되었고 그리고 반구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여전히 내 삶은 늘어나고 그리고 내 마음은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는 근심이 가시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또 제자들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들에게는 미래에 그들의 삶의 상속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예수 믿으면서도 실속만 잘만 챙기는 것 같은데 나만 미련한 거 아닐까? 미래에 대한 박탈감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들이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 책을 헌정하면서 산상수훈을 표지 그림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대들이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복되도다 하신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라 하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요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해답이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메시아의 inaugural address, 메시아의 취임 연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복된 자들을 내가 세우리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윤리적 강령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이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 산 위에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오르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좌정하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율법을 제정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성취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좌정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정죄를 이기고 율법을 완성할 것인지에 그 비결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원의 통로로 오신 주님께서 그 위에 좌정하고 계시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말씀. 그 말씀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의 메시아의 취임연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선포하시는 첫 번째 일성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공간복음서에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 산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 요약돼서 나타납니다. 마태는 분명히 이 누가가 기록한 산상순의 말씀을 그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함축된 말씀을 보다 상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에다가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in spirit. 영적으로 가난한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행복하다. 인생 역전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좀 가난한 척을 하자. 물질을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자꾸 많이 내어주고 인심 쓰고 베풀고 그래서 부자인 양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 그런 평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과 삶의 중심이 가난하게 된 사람. 그는 진정으로 복된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떻게 가난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안에서 선한 충격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선한 충격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선한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 외에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악한 충격입니다. 예기치 않은 소식입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온 세금 고지서입니다. 내 육신에 대해서도 언제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할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악한 충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선한 충격입니다. 선한 놀라움입니다. 선한 두렵고 떨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선한 충격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깨어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율법적인 요구가 우리 안에 올 때는 우리 안에서 깨어짐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깨어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의 기대는 언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마음이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기잘기 깨어지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깨어진 마음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와 같은 깨어짐과 주님을 대면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귀한 충격은, 귀한 경험은 후폭풍을 갖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뒤에 폭풍이 남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일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 이런 찬양도 불러보고 저런 찬양도 불러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제가 위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조금 있다가 에코가 납니다. 저 아래층에서 제 아내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불렀던 찬양을 금세 불러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지난주에는 중간층에서 저희 아들이 또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데 제가 흥얼거렸던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걸 봤어요. 후폭풍입니다. 여러분, 선한 충격은 선한 충격을 낳습니다. 선한 파장은 선한 파장을 열매로 낳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구시는 그 선한 찬양에 그 선한 여파들은 우리 가운데 후폭풍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이 깨어진 이들이여. 복되도다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선한 충격을 받은 이들이여. 그 은혜의 후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의 은혜가 그들의 삶의 모든 출구이고 그리고 귀결점입니다. 그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성령에 이끌릴 때마다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격려하여 세웁니다. 너희가 내가 영광을 얻은 뒤에 알게 되리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 너희가 영으로 가난하게 될 때, 너희가 나에 대하여 가난하게 될 때에 너희가 복되리라.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 앞에 영적인 주님과 대면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유학하던 때에 그 교회 가정들하고 이태리 북부 토스카나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 피렌체를 방문했는데 피렌체는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팀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우피치 박물관 앞에서 줄을 서는 사람은 뭐 2시간, 3시간 줄 서야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래도 나는 거기서 보고야 말 거다.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줄 안 쓰고 그냥 다른 거 보겠다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쪽으로 갔죠. 저녁에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저쪽에, 이쪽에 갔던 사람들이 얼굴이 굉장히 환해가지고 왔어. 막 좋아가지고 왔어. 뭐 다 자기가 본 건 좋게 마련이죠. 뭐 그렇게 그대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그랬더니 뭐 대답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막 또 나눔이 많아요. 대단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길 가다가 어느 호텔 앞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봤대요. 미 합중국의 퍼스트 레이디 클린턴 여사를 만났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멀리서. 근데 막 자기들끼리 감탄하는 거, 포스가 대단해, 그지? 뭐 화장도 별로 안 하고, 뭐,
옷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카리스마가 느껴져. 아우라가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별로 좋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도 껴 있었어요. 그분은 어디를 가도 뭐 별로 좋은 게 없는 분이에요. 네. 어디를 가보면 아 거기는 유명한 예술가가 태어난 생가인데 한번 가보자고. 나는 생가 같은데 난 가. 왜요? 난 안 가기로 했어. 그런데 그 힐러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감격하는 거예요. 야, 생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실제로 본다는 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생전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주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이 귀한 줄을 제가 압니다. 제 삶 속에 이 마태의 제자들과 같이 때로 세상 속에서 비교된 행복이 나를 낙심하게 할 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 안에서 벽에 부딪힐 때 말과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어떡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인생에 더 이상 모티브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신 이후로 주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대면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제 마음에 깨어짐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충격을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행복과 천국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복되도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 보니까,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어느 말씀이 여러분에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눈을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거단할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복을 참된 행복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안에 영적인 후폭풍을 일으키시고 기쁨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낙심치 않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번에 파리 가서 목요일 날 몇 교회들이 연합해서 새벽기도 드리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신 김에 한번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몇 교회가 모여서 시내 중심가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파리에서 새벽기도하는 교회를 구하기가 교회들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파리 사람들도 상당히 아침에는 예민해서 아침 기도 장소를 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날은 쓰면서도 아침에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중심가 교회를 빌려가지고 몇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할 자리도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전부 다 메트로를 타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쉽지 않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러나 기도하고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에 제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다 일어서서 집에 가나 보다, 기도 안 하고 빨리 가나 보다 그랬더니 다 내려와서 다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주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고 목마르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목마른 자들을 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천국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마카리오이 얘기하시고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목마르고 주님을 해답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전령이 되어서 지난 삶의 중심부로 다시 회귀하려는 구심력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원심력적인 삶을 펼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포럼에 선한 돈을 주신 분 중에 미국에서 선교 동원가로 일하시는 안강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고 이번에도 오셔서 전 세계에 그리고 특히 유럽에 소수 민족으로 미전도 종족으로 이 선진국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국만 바라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라고 명하셨는데 자꾸 한국만을 바라보면서 회개 본능만 가지고 사는 약한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미전도들 흥적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땅끝을 향해 나가십시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원이라도 동원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분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 다 선교사로 헌신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그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주님의 천국을 보게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도전이 생깁니다. 한국의 중심부를 향해 보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향해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이들은 뺏기지 않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역설의 천국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 오히려 강화해집니다. 그리고 때로 오해와 핍박을 받아도 그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천국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제 영적인 멘토인 바울사도는 1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부터 박해와 오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가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자기를 탓하면서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얘기합니다. 그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여 그 다음 전도지를 향하였다. 그의 천국은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은혜는 은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비은혜를 돌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태의 그 제자들은 마태복음의 그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가난한 자로 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반열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 안에서 이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여러분 권고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어뜨리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천국의 지경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